왜 이렇게 시작부터 비장해요? 겨울이 여기까지 내가 이 자리에서 꿋꿋이 천년을 아니 봄, 여름, 가을 세 계절을 기다려왔다. 아유, 나이를 주는데 젊은 사람이 드디어 때가 왔다. 아유, 무슨 때가 왔단 말이야. 무슨 때겠어요. 추운 겨울이 되어야 단맛 제대로 뜨는 남해초죠. 찬바람이 불어야만 더 맛있어진다는 남해초를 소개합니다. 이른 아침 남해 설전면을 찾았습니다. 오늘 남해초 만나러 남해에 왔는데요. 밤이 아니라 집으로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집에 뭔가 남해초가 가득가득이나? 한번 가보시죠. 집으로 부르셨다니까 더 궁금하네요. 어머니, 근데 남해초를 만나기로 했는데 왜 집으로 오라고 하신 거예요? 아, 네. 지금 조금 춥고. 네. 그리고 지금 이슬이 지금 많이 와가지고. 네. 이슬이 깨야만이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이슬이 깨야 돼요? 예. 아, 지금 이슬이 내려있어서 작업을 못 하신 말씀이시구나. 예, 지금 현재는 지금 작업을 못 해요. 비닐하우스가 아닌 노지에서 키우기 때문에 밤새 맺힌 찬 이슬이 아침 햇살에 고치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나오신다고 하신 많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상처 받으시나요? 네. 우리가 일하러 가야 되니까 이거 먹고 가서 시금치를 부지런히 캐야 돼요. 아침 이슬 덕분에 맛있는 남해초 김밥을 맛볼 수 있었는데요. 직접 농사 지은 쌀과 시금치에 직접 짠 고소한 참기름까지 더해져 정말 맛있었어요. 맛이 어때요? 원래 남해초는 이렇게 씹히는 게 쫄깃쫄깃해요? 네, 남해 시금치는 진짜 바다에 푹을 먹고 자라서 맛도 있고 쫄깃쫄깃하고. 네. 진짜 좋습니다. 아니, 김밥에 이 남해초가 들어가니까 정말 맛있네요. 또 달달한 맛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이슬이 거치고 푸른 바다가 반짝이기 시작할 때쯤 남해초 밭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네? 어떤 시금치를 캐야 되는 거예요? 시금치 여기 크고 좋네. 파랗고 크고. 나 이런 거 캐면 돼요, 이런 거. 속전속결. 낯에 걸리는 순간 한 번에 쏙쏙 바로 캐더라고요. 무슨 뭐 받으시는 것 같아요? 좋다, 잘 크고. 이런 거 캐세요, 이런 거. 이거요? 네, 그런 거 캐면 됩니다. 말씀은 굉장히 쉽게 하셨지만 제가 막상 캐려고 보니 시금치 줄기가 땅에 딱 달라붙어 있어서 캐기가 어렵더라고요. 몇 번의 시도 끝에 저도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정말 예쁘게 잘 자랐죠?